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늘밭에 1차 웃걸음을 하러 나왔습니다. 1차 추비를 하러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마늘은 난지형 마늘, 조금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는 난지형 마늘 남도종입니다. 수확 시기는 5월 말경이고요. 추비, 웃걸음을 할때두 번의 웃걸음을 합니다. 2월 중순에 한 번, 3월 중하순에 한번 이렇게 웃걸음을 하게 되는데, 오늘 1차 웃걸음, 1차 추비를 하러 나왔습니다. 1차 추비를 하는 비료의 양은 요소 17kg에 황산가리 13kg 정도, 이거는 300평 기준입니다. 자, 황산가리가 없을 경우에는 요소 17kg과 염화가리 12kg. 자, 그것도 아니면 마늘 추비 전용 비료, 그런 걸 사용을 하시거나 NK 비료, 추비용 NK 복합 비료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밭은 요소와 염화가리를 밭 크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해서 섞어뒀습니다. 내일 비예보가 있어서 오늘 웃걸음을 해주려고 합니다. 웃걸음은 3월 말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너무 늦게까지 웃걸음을 하게 되면 마늘에서 2차 생장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마늘이 수확량도 떨어지고 좋지 않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난지형 마늘은 3월 말까지 옷걸음 마무리를 하라고 합니다. 마늘을 웃걸음하러 나온 김에, 마늘 추비하는 김에 양파 추비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양파도 마늘하고 추비 시기가 같습니다. 2월 중순에 한 번, 3월 중하순에 한 번, 2차에 걸쳐서 추비 웃걸음을 해주면 되고요. 요소 18kg에 염화가리 8kg보다 조금 못되게 그 정도 섞어 가지고 비율에 맞춰서, 물론 기준은 300평입니다. 그렇게 해서 웃걸음을 주면 된다고 합니다. 양파 같은 경우에는 늦게 웃걸음을 주게 되면 나중에 저장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양파에 병도 많아지고,